오늘은 봄이 다가왔음을 알리는 경칩절기입니다. 이번 예보 기간에는 봄비 소식이 있는데요. 목요일에는 제주도에 비가, 다음 날인 금요일에는 남해안 지방에도 비가 오겠습니다. 그럼 자세한 주간 예보를 통해 한 주간의 날씨를 알아보겠습니다. 기압골의 영향으로 목요일과 금요일에는 제주도에 비가 오겠고요. 금요일에는 남해안 지방에는 비가 오는 곳이 있겠습니다. 강원도 영동 지방에도 동풍의 영향으로 비나 눈이 오는 곳이 있겠습니다. 그 밖의 날은 고기압의 가장자리에 들어서 가끔 구름 많겠습니다. 기온은 평년과 비슷하거나 조금 낮겠고요. 강수량은 제주도와 강원도 영동은 평년보다 많겠지만 그 밖의 지방은 적겠습니다. 주간예보였습니다.